네, 올해 수능에도 깜빡 지각한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부터 교문이 닫힌 뒤 도착한 수험생까지 시험장 앞은 애타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수능도 어김없이 입실 마감 직전 교문으로 뛰어드는 수험생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수능 시험장, 국어 영역이 이제 막 시작된 시간, 시험에 늦은 한 수험생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수험생의 애타는 절규에도 굳게 닫힌 철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억지로 진입을 시도하지만 이내 관리인의 제지를 받습니다. 시작하니까 방해되니까 돌아가시라고. 해당 수험생은 자신이 수능을 치르지 못한 이유가 수능 제도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고 항변합니다. 30분 늦어가지고 국어 시험 못 봤으면은 아니 수능 시험을 못볼게 아니라 국어만 고등급 처리하고 나머지 시험을 볼수 있게 해줘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진짜 영화 한편 봐가지고 그래서 늦은 건데, 사람이 전부 밤에 자고 그러지가 않잖아요. 저는 낮에 자거든요. 낮에 자는 사람, 밤에 자는 사람 분류 나눠가지고 수능 시험도 다르게 봐야지. 급기야 그는 자신이 수능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가 책임론을 주장합니다. 진짜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부에서 이런 거 제도를 마련을 해야 돼요. 쇼미더머니도 빼자부 할줄 있고 도전 골든벨도 빼자부 할줄 있고 하는데, 억울하게 수능 못본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재수능을 보든지 해야 된다고요. 이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진짜 이 시험을 위해서 나몇 년을 준비했는데, 도시락 사오고 껌 다 준비했고 그리고 수험표까지 다 수업료 그 후로도 한참을 울부짖던 수험생은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수험장을 떠나갔습니다. BNS 뉴스 이휘구입니다.